안녕하세요. 섬들바람입니다. 오늘은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산행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5월에 채취할 수 있는 버섯이 있습니다. 여기 버섯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 버섯이 바로 소나무 한잎버섯이라고 합니다. 소나무 한잎버섯은 버섯 크기가 밤톨만 하고 한잎글이라서 한잎버섯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버섯의 맛은 아주 쓰며 아주 진한 솔향이 납니다.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버섯의 크기도 색감도 너무 깜찍합니다. 딱 밤톨만 합니다. 우와, 저기도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야, 네 개가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이고, 귀여운 것들. 이 소나무 한잎버섯은 대체적으로 맛이 씁니다. 그 쓴맛 때문에 옛날에는 아기가 젖을 떼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이 버섯을 물리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소나무 한잎버섯을 찾으실 때는 죽은 소나무 위주로 찾으시면은 버섯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소나무 한잎버섯의 효능은 가래, 기침, 전식, 인후염, 구두염, 기관지염, 폐렴 등과 같은 기관지 질환에 효과가 있으며 암질환이나 염증질환 등을 치료하는 데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